할렐루야, 데이비드님 성교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가지고 뻥축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볼까 합니다. 이 말씀은 그저께 이제 필리핀에서 수요 예배 때 여기서 잠깐 말씀 전한 것인데요. 오늘 본문 얘기를 조금 할 것 같으면 배경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죠.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지나가려고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겠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제 유대 사람들하고는 별로 사이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예전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그 아수르와 혼혈이 되어서 피가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의 개 취급하고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는 것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도 무시받고 천대받는데 유대인들이 거기 지나간다니까 환영하겠습니까? 받지 않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두 제자 다들 화가 났겠지만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죽이고 싶다, 다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제가 뻥축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를 하지는 못하는데 엄청 좋아하거든요. 골 때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좋아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은 이게 기술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막 해서 11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팀워크를 이루다가 결정적일 때 이제 골을 넣는 게 중요하죠. 근데 문제는 앞에서 그냥 뻥 차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다른 곳으로 그냥 어이없이 차버리는 것을 뻥축구, 문전에서 뻥축구 해버리는 것은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뻥축구를 하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것이냐? 바로 예수님이 축복을 주고 싶은데 내게 이렇게 축복이 오고 있는데 그걸 발로 뻥차가지고 축복을 날려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뻥축구라는 건 예수님의 축복을 그냥 발로 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이 눈치챘겠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예수님을 진짜 기적을 보고 체험을 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으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딱 오는 지점에 도우면 거기에 어떻게든 병자들이 가서 그 치료받으려고 하죠. 이거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딱 올리면 되는 건데 그걸 싫다고 발로 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냐? 사마리아 사람들. 오늘 예수님이 무슨 연구 때문인지 몰랐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겠다, 거기를 가겠다라고 하루 저녁을 묵을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냐? 사람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그걸 환영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숨겨진 비밀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이요,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들의 의향을 물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전지전능하고 무소불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면 언제나 섬세하고 굉장히 뭐라고 할까, 수줍음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제가 유튜브 올린 것 중에 하나님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도 등장하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다 이렇게 막 과격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을 치유하고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마 그런 플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곳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들이 가도 되는가, 예수님이 가도 되는가, 그걸 먼저 물어보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무례하게 행치 않습니다. 그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시고 물어보면 똑똑똑똑 노크를 하시면 내가 어떻게 그냥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 일을 저질러 놓은 거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든지 먼저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그 너에게 찾아가도 되겠니? 내가 너를 만나도, 내가 너를 만나서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너 그렇게 마음을 열 수 있니?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고 놀라운 역사가.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고 그것만 잡아도 치유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오신다는데도 뭐라고 하냐, 여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56절에 보니까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니, 주님은 내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고집부리는 분도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면 주님은 또 착하고 충성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김이 열심히 뭐 충성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해나지 않으면 또 좆대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우리에게 뭔가를 예배하고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붙들고 이것은 내 것이다, 내게 온 찬스다, 찬스 그 찬스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볼게,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축복을 그냥 발로 뻥쳐요. 오늘 한전하고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어떤 역사를 이룰지 아무도 모르고, 오늘 사랑하는 동역자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이 똑똑똑똑 노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뜻에 성령님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만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나중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게 울고불고 하면 그 누구 책임입니까? 언제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고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녹하고 계시나 나를 콜링하고 계시나 그렇게 바라. 우리 선조들은 그랬잖아요. 구름만 껴도 주님이 오실라나, 몸만 주문해도 주님이 올 때 가까워라. 그렇게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이 역사할 걸 기대하면서, 주님이 일하실 걸 기대하면서 항상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나를 내어놓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다면 그냥 잡은 거예요. 주님이 가라시면 어디는 가오리다. 그냥 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축복은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교회에서 어떤 여러분의 목사님이 힘든 걸 시키십니까? 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포지션을 갖고 또한 직책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기회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주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서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하고 이것은 나에게 기회다, 찬스다, 오늘 축복을 봉차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지금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오늘 54절을 보니까 제자 야고보와 요한 이를 보고 이러지,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두 제자가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이 사람들은 아주 다혈질적이고 굉장히 앵그리맨이에요. 막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혈기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별명이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우리의 아들
보아노게라고 하는 별명을 예수님이 하도 와도 그냥 성격이 급하고 혈기를 많이 내니까 오늘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아노게라고 그렇게 쳤던 거예요. 뭐 역시나 오늘도 이런 사건이 오니까 어떡해요?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갖고 저들을 열어버리겠다. 아니 이게 예수님의 캐릭터하고 뭔가 매치가 안 되잖아요. 아니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과 관계없이 행동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축복을 발로 뻥쳐는 사람이죠. 오늘 주님은 저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면 항상 그들에게 찾아가고 낮은 자리로 가고 그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랬으면 어떨까?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이 돼야지. 하늘에서 불을 땡겨가지고 멸해버리겠다는 이게 말이 돼요? 자, 혈기 부리면 망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에서 혈기를 빼야 돼요. 혈기. 모세가 그렇게 참고 이 온유하기가 굉장했던 사람인데 한 번 혈기 부리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명하여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그냥 지팡이로 갖다가 냅다 그냥 쳐버리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아닌 혈기. 왜 초백성이 저렇게 막 그 자기도 모르게 그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명하라고 했는데 막대기로 두 번이나 쳤어.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을 쳐다보기만 하지 들어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혈기 부리면 망합니다. 자, 레위와 시므온 지파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바로 레위와 시므온은 자기 동생 다말이 세겜 성에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을 속이고 가서 칼을 받고 있는 그날에 그 남자들 성 안에 다 죽어버렸죠. 여러분 혈기. 그래서 이 혈기 부리는 사람은 이 땅 지파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레위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신기하죠? 온유하면 다 뺏기는 거 아닙니다. 영적인 건 반대입니다.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이 땅은 하늘의 땅이고 이 땅은 한 땅의 땅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하늘의 땅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의 땅, 땅의 땅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잘 보세요. 혈기 부리는 사람 대단하다 한데 바람에 나는 교화 같지 안 돼.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그 사람 온유한 사람. 교회도 보니까요, 아유 설교 잘하는 사람보다도 얼굴이 뽀대가 좋고 그런 목사님들보다 어떤 사람이 목회를 더 잘하는 줄 아세요? 온유한 사람이 더 잘한다. 피정재 목사님 보니까 너무 온유한. 우리 강북명성교회 이용호 목사님 온유한. 다 온유한 사람. 아이 근데 무당의 영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혈기 부리고 막 밤만 찌그리고 이런 사람들 별로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뻥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뻥 차는 사람. 바로 이 혈기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성령 받으니까 변하더라. 우리도 성령 받으면 변해. 오늘 여기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아주 불을 땡겨서 죽이려고 사람들을 했던 그런 혈기 부리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참, 12명의 제자들이 다 순교했는데 최초로 순교를 하는 멋진 그냥 테이프 다 끊어버렸잖아요. 그거는 누가 최초라는 말은 누가 정말 받을 수 없죠. 하늘나라에 가면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맨 마지막까지 살아서 어떻게요? 예, 또 희한하게 형은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또 이 동생 요한은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반복성에서 어떻게 요한계시록 쓰고 요한복음 쓰고 또 죽었죠. 네, 순교 당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냐면 사랑의 사도라고 바뀝니다. 혈기의 사도에서 사랑의 사도. 그래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 요한 1, 2, 3, 4 보면 사랑을 외치고 있는 완전히 변하면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아야 돼요. 혈기 부리니까 성령 받읍시다. 뻥축구 하시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오늘 내가 정말 참지 못하고 그렇습니까? 성령 받으면 돼요.
I conclude my message.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뿅뿅 축구 그만하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모르니까 그러죠. 아, 이유가 있죠. 네가 다른 게 무식해? 뭐 무시하고 어? 정말 핍박했는데 뭐여? 아니요. 영적인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어떤 경우도 잡아야 돼. 오늘 이런 축복을 참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회가 오면 하나님의 축복이 오면 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주시면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기회를 가라면 가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면 지키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며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혈기 부리지 말자. 오늘 이 요한과 야곱 이거 이렇게 해갖고는 진짜 축복 하나도 못 받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는 진짜 나중에라도 이게 싹 변한 성령 받으니까 변화되나. 성령 받으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에 저 하늘나라에 최초의 사도라는 땅을 받았을 거예요. 우리 정말 한번 멋지게 멋지게 인생 정말 달콤하고 살맛나는 멋진 그런 축복의 주인공에게는 예수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데이비드 김 선교사였습니다. 할렐루야.